어제 부산에서는 72명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은행과 카페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센텀시티 백화점 명품 매장 집단 감염은 닷새째 이어졌습니다.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휴게 공간을 통한 연쇄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운대구 센텀시티의 한 백화점 명품 매장. 지난달 28일 첫 환자가 나온 이후 닷새째 연쇄 감염이 이어졌습니다. 자가 격리 중이던 직원 한 명이 추가로 양성 판정을 받아 관련 확진 환자는 모두 12명으로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환기가 잘 되지 않는 휴게실을 매개로 직원들이 연쇄 감염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시간 그 매장 안에서 같이 업무를 했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의 휴게 공간을 통해서 접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시설은 넓지만 환기는 그다지 좋다고는 볼 수 없는 시설이었습니다. 해당 명품 매장 방문객은 1,600여 명으로 파악됐는데, 진단 검사를 받은 인원은 600여 명에 불과합니다. 직원과 고객 등 109명이 자가 격리된 가운데 해당 백화점 측은 오늘 휴점할 방침입니다. 사하구의 한 은행에서는 지난달 31일 창구 업무를 하던 직원 한 명이 확진된 데 이어 동료 직원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진자 중에 다수가 창구에서 근무하는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이었던 관계로 현재 정확한 그 고객의 수는 명부와 그리고 CCTV를 통해서 확인할 예정입니다. 해운대구 카페에서 운영자와 방문객 등 6명이 확진되며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고, 목욕탕, 학원 등에서도 추가 감염이 이어지면서 부산의 신규 확진자는 72명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오늘부터 60에서 74세를 대상으로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사전 예약이 시작됩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